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홍지윤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홍지윤씨가 미스트롯2 본방사수를 독려했습니다. 홍지윤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미스트롯2 홍지윤이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영상 속에서 홍지윤씨는 저는 지금 출근을 하고 있다. 날씨가 매우 추운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라며 환한 미소와 함께 팬들을 향해 반가운 듯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모자를 쓰고 꾸미지 않는 민낯에도 빛나는 미모를 자랑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미스트롯2에 출연 중인 홍지윤씨가 무서운 성장세로 차세대 스타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홍지윤씨는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 시즌2에서 예쁜 외모와 넘치는 흥과 한 뛰어난 가창력으로 강력한 우승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스트롯2 첫 회에서 등장하자마자 화제를 불러일으킨 홍지윤씨는 송가인씨의 엄마 아리랑을 선곡해 올하트로 예선을 통과한 바 있는데요. 송가인씨가 2019년 발표한 앨범 가인이어라에 수록된 엄마 아리랑은 가창력과 기교를 모두 필요로 하는 까다로운 노래인데, 홍지윤씨는 가녀린 외모와 반전되는 탄탄한 보컬로 마스터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미스터트롯의 임영웅씨, 장민호씨는 엄마 아리랑을 들은 이후 기립박수까지 치면서 홍지윤씨의 등장을 반겼는데요. 송가인씨의 곡으로 미스트롯2에 도전에 나선 홍지윤씨는 제2의 송가인이 나타났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단번에 화제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팀미션에서 소찬휘씨의 티얼스를 불렀다는 것도 송가인씨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송가인씨는 미스트롯 출연 당시 군부대 행사팀 미션에서 건강 이상에도 시원한 고음으로 티얼스를 소화하며 우승으로 가는 길에 도장을 찍은 바 있습니다. 홍지윤씨는 아이돌부 멤버들과 함께한 팀미션에서 송가인씨와 마찬가지로 티얼스를 부르며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하는 사이다 가창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홍지윤씨는 탈락 위기를 딛고 극적인 기사회생으로 미스트롯2의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윤태화씨, 전유진양, 강혜연씨, 주민씨, 박주희씨 등 에이스전에 출격할 유력 주자로 꼽히면서 반전에 감동을 이어나갈 화려한 부활의 주인공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본방송을 통해 공개가 되는 대국민 응원투표 결과에서도 도전자들 중에서 최상위권에 계속 이름을 올리면서 인기를 과시하고 있는데요. 홍지윤씨가 미스트롯2에서 차세대 스타 이름값다운 행보를 계속 갈 수 있을지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8일에 방송된 장면에서 홍지윤씨는 김다현양이 구성한 팀 노경시스터즈로 활약을 펼쳤는데요. 박진영씨의 When We Disco를 트로트 스타일로 재해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이어진 2월 4일 예고에서는 본선 3차 2라운드 에이스전에 노경시스터즈를 대표해 에이스로 출전하는 홍지윤씨의 모습도 예고가 되었는데요. 홍지윤씨는 국악가요 배띠워라를 선곡해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여져 기대감을 자아냈습니다. 메들리 팀미션의 결과는 오는 2월 4일 방송되는 TV조선 미스트롯2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홍지윤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